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얽힌 광대한 대륙 유라시아.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펼쳐져 있던 간다라 제국.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는 이 지역에서 수많은 문화와 만나며 성장했고, 시간이 흘러 오늘날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종교가 되었다. 불상들은 불교 신자들의 믿음에 중요한 의지가 되어준다. 그러나 불상 특유의 모습은 불교 역사의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은 불교가 탄생하고 500년 후 간다라 제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불상이 탄생하던 즈음, 불교는 받아들이기 쉬운 가르침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종교로 성장해 있었다. 일상 속에서 경전을 외우고 기도를 올리는 불교의 수행 방식도 간다라에서부터 퍼져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누구였을까? 간다라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 유적에서 한 유목민족의 삶이 다시 빛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